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예, 저희 화면이 그 음악만 나가고 막 네. 그랬을 텐데 최근에 동접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하십니까? 웃겨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개그맨이야? 재미 없으십니까? 아니 뭐 웃길 능력이 되나 예, 아무래도. 개그맨이야 우리가? 개그맨보다 더 웃긴 사람들이야. 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속 시원하게 아,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는데 더운, 이 더위를 싹 날려드릴 시원한 예, 논평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 예, 여기에서는 꼭 제가 전달을 아, 해드려야 됩니다. 되는데 예, 고소고발의 산실이잖아요, 여기가. 고소고발의 산실. 예, 제가 예. 예전에 여기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 초에 예. 의석수 예측 그때 기억하시죠? 네. 김봉신 이사였나 누구였나 네. 제가 기억 파트너가 어쨌든 그 여론조사 분석하면서 국민의힘 망할 것 같다 이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지역별로 뭐 서울은 뭐 몇 석, 뭐 이렇게 경기도 몇 석 분석했어요. 거의 맞았어요, 사실은. 네. 거의 그때 제가 심지어는 그 동작을은 나경원 의원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측이 정확했어요. 여조는 막 유사명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국민의힘에서 고발했거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네. 그래서 조사받았어요. 10시간 조사받았어. 10시간? 아니, 나도 10시간 받는데 김건희가 그걸 10시간 만에 되는 게 말이 돼 그게. 어쨌든 10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어저께 경찰에서 이제 날아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송치하겠다. 이런 거 팡팡이 올려줘야 네. 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명예훼손 사건 같이 가봅니다. 변호사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각하를 해. 예전에 고소 각하 같은 게 있어요. 네. 되지도 않는 고소했을 때 네. 그냥 서류 단계에서 없애버리는. 그런데. 어지간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피고소인 가서 기본 5시간, 3, 4시간 이상은 맞아요. 받거든요. 예. 생업에도 문제가 돼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 바쁘신 분인데 하루에 네. 방송을 5개씩 하는 분이 하루를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답변하는 게 저게 명예훼손 될 일이 없는 걸 갖고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사실은 좀 낭비다 저는. 안타깝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가면 조사받으러 가면 소득이 얼마냐 뭐 별거 다 물어봐요. 뭐 그런 거 물어보죠. 속상해요. 뭐 개인 정보 같은 거 다 이거 말해야 됩니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개인 정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말 피해자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소득은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그게 나의 소득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얘가 뭐 도주 우려 뭐 증거 아. 있네 뭐 얘 이런 유의 것들을 기본적인 기초 관계를 파악하려고 주거는 네. 있냐 그러니까 너 집은 집은 있냐 다른 데는 있어 약간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천하의 장사들도 평론도 잘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쫄죠. 겁먹고 스트레스 받고 하루를 날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저는 뭐 제 일로는 간 적은 별로 없는데 네. 남의 일로는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 모든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짜증나고. 근데 결론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이전에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조사 다 보시면 언제 일입니까? 언제는 6개월 전 아닌가? 아니 6개월 아니고 넉 달 되는 4월 초. 넉 달. 그래도 빨리 끝냈네요. 그나마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 조사를 받은 다음에 네. 경찰 그 조사하신 분은 네. 이거는 좀 이게 이런 거 왜 고발했냐? 뭐 이제 말은 못하시지 그분은 정확하게는 말은 못하지만 딱 눈빛 보면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내가 유죄면은 전국의 정치 평론가는 다 유죄야. 아무 말도 못하는 네. 의석수 예측을 해서 그런데 네. 어쨌든. 이게 검사한테 한번 넘어갔는데 검사가 보강조사 하라고 해서 제가 총 10시간을 3번에 걸쳐서 10시간을 받은 거고 야.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귀신 같은 정무각각으로 이게 나라고 전당대회 전에는 네. 이게 이제 결론이 안 나다가 딱 끝나니까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요. 아, 친윤시대와 친한시대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제가 두 건이 있었는데 네. 둘 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건데 한 건은 여기서였고 한 건은 JTBC였는데 그거는 한동훈 명예훼손이었어요. 네. 그 뭐 이를테면 한동훈이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수사팀 다 연수 보내고 해체하고 뭐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동훈 명예훼손이라고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네. 한동훈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국민의힘. 근데 그거를 한동훈 캠프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 고발하겠다. 근데 전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이번에 당대표 네. 딱 나온 다음에 네. 그거를 방송에서 한동훈 캠프가 본 거야. 아. 연락이 왔어. 네. 고발시하겠다. 근데 그런 네. 한동훈이
당대표가 네. 됐으니 네. 검사들도 네. 뭐 이제 고민도 하고 뭐 눈치를 아, 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에이 빨리 이제 무혐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 이게 그 좀 저는 국민, 그러니까 한동훈 지도부에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평론의 영역을 가지고 그 고소고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거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자유로운 평론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게 품이 넉넉한 보수 정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발하지 마세요. 고발 좀 하지 마. 고발 좀 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 경찰서 왔다 갔다 다니기. 지난번에 예. 그 조사 받으신 거는? 저도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수사하는 그 저 수사관님이 예. 제 얘기 들으면서 막 계속 한숨 쉬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제가 저 말고도 다른 기자도 조사받고 있었어요. 네. 예, 그 경찰서에 뭐 몇 명이 있었는데 기자 둘이 경찰서 끌려와가지고 명예훼손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는 풍경도 이 윤석열 시대에나 있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취재해서 보도하고 평론의 영역까지 자꾸 고소고발해서 위축시키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위축 안 돼요. 아, 중요한 건 우리는 위축이 안 돼. 위축 안 돼. 고발 당하면 계속 나와서 나 고발하겠다고 얘기할 거야. 계속 얘기할 거야.